네, 반갑습니다. 패스트트랙 아시아 박지웅입니다. 저희를 컴퍼니 빌더라고 명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지금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그 용어가 많이 퍼지다 보니까 저희가 시작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운영을 해왔고 그 이후에 현재 운영해보니까 이렇다 정도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해드리는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투자자를 하다가 컴퍼니 빌더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를 스톤브릿지에서 4년 정도 했습니다. 신나게 했고 여러 가지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들 좀 투자를 하다가 그 중에 티켓몬스터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된 인연으로 이 팀원의 창업자와 투자자들이 그대로 다시 모여서 2012년 초에 설립이 된 게 패스트트랙 아시아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전데요. 이게 너무 크게 웃으셔가지고 2011년 말 기사인데 저희가 임원기 기자님이랑 밥 먹었는데 기사를 내가지고 저희가 회사 설립하기 전에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팀원 창업하신 분, 엔젤 투자하신 분, 한국과 미국의 기관 투자자의 담당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모여서 원래 미국에 있는 친구는 처음에는 같이 얘기는 안 했었고 앞에 한국인 3명 이야기를 하다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끼워서 같이 하던 사람들끼리 요 인연 맺은 사람들끼리 같이 회사를 만들어서 해보면 좋겠다. 근데 그때는 컴퍼니 빌더나 이런 멋있어 보이는 용어를 전혀 생각하진 않았고 그냥 회사 만들어서 우리가 각자 하고 싶은 것들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즉 뭐 별 생각 없이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생각을 조금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몇 분 계신데요. 주로 성공하신 경험이 있는 IT 분야의 기업가 분들을 저희 투자자로 좀 모셨고 뭐 특이하게 팀원의 창업자와 위메프의 창업자가 한자리에 모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팡은 없는데 언젠가 저희가 영입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 모시고 지금까지 이런 테마로 회사를 한 6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그 대머리 벤처 캐피탈리스트 마크 앤드리슨이 쓴 칼럼인데 저희한테는 뭐 성경 같은 칼럼이었습니다. 이 칼럼을 읽고 이 칼럼을 통해서 저 테마에 한 10년 정도 뭐 각자 인생을 베팅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2012년 초에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저 테마 저 칼럼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용어로 쓰이고 있긴 한데 그 중에 한국에서는 특히 O2O라는 단어로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 우버와 에어비앱비 같은 회사가 이제 저희한테는 아이돌 같은 존재였고 저희가 한국에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의 포텐셜을 설명할 때 이 슬라이드를 많이 썼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고 시장에 속해 있거든요. 10조짜리 광고 시장을 30% 정도 온라인과 모바일로 옮겼는데 그 회사의 시총이 20조가 넘었습니다. 저희는 광고 시장보다 더 큰 오프라인의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다고 생각했고 2012년 초에 시작했으니까 10년, 15년 정도에 걸쳐서 개별 시장에서 네이버같이 오프라인의 스펜딩을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회사들이 모두 탄생할 수 있다 라고 일부 기대하고 그걸 가지고 많이 설득하고 저 안에서 사업 기회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저희는 가급적이면 유저 애퀴지션은 온라인이나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하고 실제 서비스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주로 온오프라인을 좀 결합시켜서 이 중간 어딘가에서 저희의 스위스팟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오프라인 시장들 중에 온라인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진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오프라인의 강자들 사이에서 블렌딩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스위스팟을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회사들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사업 아이템은 저희는 다 안에서 사업 아이템을 찾거든요. 그래서 사업 아이템 찾을 때는 소비 지출 규모에서 보통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당연히 의식주가 제일 많아서 저희 관련한 회사들도 의식주가 메인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고 그 외에는 교육이나 금융 관련한 비용 지출들이 꽤 많습니다. 저걸 바탕으로 혹시 오프라인에 강자들이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 플레이어 중에 센 애가 있으면 잘 안 하고요. 센 애가 없고 오프라인 플레이어들이 막 10년, 15년 이렇게 오랫동안 특별한 혁신 없이 과점 상태를 머무르고 있을 때 저희가 그런 시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시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그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두세 가지 정도의 서비스 아이템이 떠올랐을 때 그 다음부터 사람을 찾기 시작하고요. 때론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저희 회사가 아이템을 픽스하고 저희가 돈은 거의 다 되고요. 그분이 데일리 오퍼레이션을 맡는 형태로 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저희가 직접 한 경우 회사 이름에 다 패스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직접 하지는 않고 같이 하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처럼 안살림 바깥살림 좀 나눠가지고 하는 그런 회사들에는 패스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단 모든 사업 아이디어는 저희 안에서 나와서 저희가 다 디벨롭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찾아서 회사를 만드는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한 8개 정도까지 만들었는데 하나가 망했고요. 거의 나머지는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하는 패스트 캠퍼스라는 회사 그리고 패스트 파이브라는 부동산 회사, 패스트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회사, 스트라이프스라는 패션 회사 이렇게 4개 회사는 저희가 단일로 다 최대 주주 지위를 갖고 있는 패스트 트랙 아시아는 지주 회사 구조를 갖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다가 먹는 거 관련한 회사는 또 공교롭게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헬로네이처는 11번가에 매각을 했고 푸드플라이는 요기요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 4개 회사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6년 정도 돼서 저희가 이 모델을 사실 처음 시작했고 한국에서 그리고 시작한 이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 과정을 겪으면서 6년 정도 되니까 한국의 벤처펀드 만기가 7년이라고 하는데 보통 6년 정도 되니까 그래도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펀딩은 지주사도 그렇고 파트너사도 그렇고 아마 저를 만나보신 벤처 캐피탈리스트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펀드레이징은 다 제가 직접 하거든요. IR덱도 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그래서 그 규모는 1000억을 넘었고 저희가 두 개는 회사를 팔았고요. 판 돈의 또 일부는 주주들한테 다 나눠드렸고 다시 그리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했던 분들은 이미 투자원금 다 회수하신 상태여서 저희가 사실 이 패스트트랙 아시아의 사업계획서를 들고 초창기에 많은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물론 대부분 다 거절당했습니다만 투자해주신 분들한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나중에 회사들이 잘 되면 배당도 해드릴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대부분 믿지 않으셨겠지만 실제로 실행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고 컴퍼니 빌더라는 모델이 한국에서도 워킹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여줄 케이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회사에 대한 그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 컴퍼니 빌더를 저희가 시작할 때 벤치마크 대상이 됐던 회사는 독일에서 시작된 로켓 인터넷이라는 회사입니다. 사실 로켓 인터넷이라는 회사를 저는 전혀 몰랐고 팀원 투자한 다음에 로켓 인터넷이 유럽에서 똑같은 회사 만들어서 그룹폰을 팔고 그 친구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룹폰 카피캣들을 살려고 했거든요. 그때 만났는데 사실 신현성 대표님도 존재를 몰랐고 저도 당연히 몰랐고 어느 날 누굴 만났는데 로켓 인터넷이라는 데를 만났다라고 해서 그런 회사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데로 시작해서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 싹 베껴가지고 유럽에 막 갖다 뿌리는 형태로 시작을 했는데 이 뿌리다가 보니까 미국 본체보다 더 큰 회사들이 자꾸 등장하기 시작해서 또 그 이후에는
자기네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갖고 실제로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체는 이미 상장을 했고요. 자기네들이 만든 회사 중에는 딜리버리 히어로, 요기요의 모회사입니다. 그리고 헬로프레쉬, 뭐 라자다, 잘란도 이런 회사들. 그래서 사실상 유럽,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는 가장 큰 성공 사례이자 가장 큰 인터넷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머 브라더스라는 삼형제가 시작을 한 회사고요. 사실 로켓 인터넷이 성공한 다음에 국가별로 굉장히 많은 로켓 인터넷의 카피캣들이 등장했습니다. 형태는 조금 다른데 공통적인 점이 있다면 미국, 중국에는 잘 없고요. 유럽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6개월마다 회사 밸류에이션이 막 두 배씩 뛰는 그런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몇 억 명 이상의 인구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 많이 했고, 이 컴퍼니 빌더라는 포맷이 자꾸 등장하는 곳이 왜 유럽일까를 보면 한국과 굉장히 유사한 사이즈의 인구수와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을 보시면 특징은 여러 분야를 하진 않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자기네들이 자신 있어 하는 테마가 확실히 있고요. 그 테마를 기준으로 회사를 만들면서 정렬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컴퍼니 빌더들은 대부분 특정 분야를 찍고 또는 특정 방식을 찍고 그 방식에 해당하는 여러 회사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해내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니네 회사는 투자사냐? 투자사는 아닌 것 같은데 펀드 운용사냐? 펀드를 운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컴퍼니 빌더라는 용어가 한국에서도 많이 쓰이면서 최근에는 좀 15에서 한 30% 내외의 significant한 마이너리티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사들도 컴퍼니 빌더라는 레토릭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회사의 가치 증대를 위한 역할을 한다라는 관점인데, 사실 저희는 명확하게 저희가 직접 사업을 만들고 일으켜서 키우고 최종 책임을 지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컴퍼니 빌더를 만드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건 저희도 동일한데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모티베이션들로 인해서 컴퍼니 빌더가 출발이 됩니다. 사실은 나는 사업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해보고 싶고, 이를 통해서 일부는 리스크를 좀 분산시키는 의미도 있고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사업 전략으로도 유의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앞에 나와 있는 컴퍼니 빌더를 만든 사람들은 시리얼 엔터프레너라고 일컬어지는 성공한 기업가들이 스타트업 스튜디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순수한 지주회사 구조이고요. 반면에 자회사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거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하는 형태의 지주회사 구조를 띠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예 회사 안에서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티면서 법인이 아니라 안에 스튜디오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이 회사들이 충분히 성장했을 때 나와서 독립시키는 구조, 그거 나뉠 수 있고요. 운영되는 방식은 로켓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대규모로 투자 유치를 계속해서 스케일을 늘려나가는 방식이고, 베타웍스 같은 또 다른 케이스는 안에서 소수 지분 투자를 많이 병행하고 이걸 통해서 얻어진 리턴을 바탕으로 자기네들이 시장에서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로 만들고 싶은 테마를 한 5년 주기로 바꿔가면서 계속 진화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회사인데, 여기가 가장 뭐 마음 편할 수 있고요. XP 파트너가 독립해서 회사를 차리고 1년에 하나 정도만 딱 만듭니다. 근데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대신에 하나만 만들기 때문에 이니셜하게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도 몇십억 단위는 아니고 몇백억 단위까지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충분히 키운 다음에 직접 소유하는, 이 세 가지 스타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투자자분들 만날 때 사실 저희를 투자자 관점이 아니라 공동창업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거는 벤처캐피탈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탤런트 그리고 컨슈머 서비스의 어려움 그리고
해외 기업과의 직접적인 경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벤처 창업하는 것 자체 새로운 모델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 모델을 구체화시켜 왔고요. 따라서 컴퍼니 빌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창업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게 첫 창업자들한테는 굉장히 낮은 리스크의 미들 리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조금 오버했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